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바로 파퍼뿜님의 스키비디 톨렉 괴물 친구들의 전력을 분석한 라나나님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오케이, 좋았어.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초반 장면. 오! 일반 스키비디 톨렛 등장! 오, 역시 파워 3칸 1, 스피드 2! 아주 평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야 소변기 톨렛! 오케이, 소변기 톨렛은 파워 2칸 1, 스피드 1칸! 오, 소변기 톨렛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귀여운 느낌? 자, 그 다음에는 자이언트 톨렛! 와우!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욱더 무서워지는 스키비디 톨렛들. 파워는 5칸에 스피드 4칸. 오. 어우. 자, 그 다음에는 라지 톨렛. 오케이. 파워 4칸에 스피드 3칸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 등장했던 스키비디 톨렛들은 지금 등장하는 스키비디 톨렛들이랑 비교하면 매우 평범한 모습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기괴하다는 점. 오. 어우. 자, 그 다음에는 플라잉 자이언트 톨렛. 오케이, 공중을 나는, 오, 자이언트 톨렛 친구. 와우, 엄청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자이언트 톨렛. 오. 자, 그 다음에는 DJ 톨렛. 오케이, DJ 톨렛 친구는 지금 보면은 파워가 굉장히 약한 모습. 그냥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트는 역할을 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와우, 지멘 톨렛 페이지 1. 요, 지금 지멘 톨렛은 파워가 7, 그 다음에 스피드도 7. 오케이, 7-7인 모습.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 등장한, 오케이, 제압 장면. 물 내려버리고, 오케이, 물 내리니까 등장하는 스키비디 톨렛들. 그리고 오호, 지멘 톨렛 등장. 와우. 자, 이렇게 등장했었고, 자, 다음은 오, 솔저 토일렛. 오케이, 파워는 4칸에 스피드 3칸. 이야, 뭐야 등장해서 아우. 자, 그 다음은 경찰 토일렛. 자, 파워가 4칸에 스피드가 4칸인 모습이에요. 오, 물 내려버려. 오케이, 도망치는 스키비디 토일렛. 아하, 스프레이로. 오케이, 카메라맨 왔다감. 자, 아하, 카메라맨 친구들을 쫓는 경찰 토일렛. 오케이, 경찰 토일렛. 으. 자, 그 다음은 천사 토일렛. 오케이, 키는 4.5m에 파워가 오, 6칸. 대신에 스피드가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천사 토일렛이 오, 노래를 하는데, 오, 카메라맨 대원들이 문을 열고 등장해서 와우, 천사 스키비 토일렛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카메라맨 대원 한 명이 잡아먹히고 말았고, 오케이, 뒤에서 물을 내리는 대원들. 오케이, 그 다음은 트리플 자이언트 토일렛. 크기가 13.7m, 굉장히 큽니다. 자, 파워도 지금 보시면은 7칸, 7칸에다가 저 스피드가 5칸. 오, 머리에 뿔이 있는 모습. 자, 다음은 지멘 토일렛 페이지 2. 페이지 2인데요 페이지 2는 와우, 8칸인 모습. 파워랑 스피드. 자, 이렇게 카메라맨 대원들이 오, 스키비디 톨렛들을 제압 중일 때 등장해서 와우, 레이저, 엄청난 레이저를 발사하는 모습. 자, 그 다음은 카메라 스파이더 친구. 오케이, 카메라 스파이더는 공격력이 5칸인데 스피드가 6칸이에요 자, 엄청난 원거리 공격 기관포를 사용해서 스키비디 톨렛들을 제압 중인 모습. 오, 저, 오, 하늘을 날고 있는 자이언트 플랭 톨렛을 물 내려버리고, 아, 그리고 등장하는, 오호, 스키비디 톨렛. 그 다음은 그랜파 톨렛. 오케이, 좋았어. 파워 5칸에 스피드 4칸인 모습. 야, 아직까지도 스키비디 톨렛들은 조금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오호, 로켓 톨렛. 와우. 처음으로 조금 변기 같지 않은 톨렛 친구가 등장했어요. 자, 로켓 톨렛은, 파워 6칸? 스피드는 7칸이네요. 자, 이렇게 자폭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은 어쌔신 토일렛. 와, 어쌔신 토일렛은 파워가 2칸인데 그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맨 대원들이 오, 스키비디 토일렛들의 아지트로 들어가서
오케이, CCTV 토일렛으로 막 둘러보는데 파워는 CCTV라 그런지 그냥 감시하는 역할이라 그런지 파워가 없고요. 스피드만 4칸인 모습. 자, 오호. 자, 그 다음은 뭐야. 오, 파워가 5칸, 스피드가 3칸인. 오케이, 카메라맨 친구. 여기 있는 카메라맨 친구가 버튼을 눌러서 공중에서 지원 요청을 하죠. 이렇게, 와우, 폭발. 하지만, 요호, 지멘토울릿이 다시 반격으로 제압해버리고, 역시 지멘토울릿이 파워가 높아서 바로 자신들을 공격한 위성을 레이저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은 카노토일렛. 오케이, 카노토일렛 친구는, 오호, 파워가 6칸, 스피드가 4칸. 다가와서, 펑. 오, 뭐야, 발로 차버리고, 펑. 자, 그리고 스파이더 토일렛 다가오지만, 어후. 타이탄 카메라맨이 등장해서 바로 다 제압해버립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의 첫 등장. 오케이,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는, 이야, 파워가 뭐야. 파워가 지금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여덟 칸에다가 스피드가 7칸인 모습. 자, 이렇게 스케비지 토일렛 친구들, 아하, 레이저 브레스로 제압해버리고, 아하, 카메라맨 대원의 박수. 자, 다음은 지멘 토일렛 페이지 3. 오케이, 페이지 3인데요. 요, 페이지 3는 지금 파워가 꽉 찼어요? 요, 뭐야, 파워가 꽉 찼다고? 이렇게 파워 10칸에 스피드 9칸인 모습. 자, 1대1로 싸우면은 좀 할만할 것 같은데, 뒤에서 로켓 토일렛의 기습으로, 오케이, 타이탄 카메라맨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 자, 그 다음에는, 오케이, 스케비디 토일렛을 막, 오호, 뭐해? 너, 지멘 토일렛,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카메라맨 대원 친구. 오케이, 이 친구는 파워 4칸에 스피드 3칸. 어허,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불 내려버리고, 이때? 자, 지멘 토일렛, 오케이. 지멘 토일렛이 등장해서, 아하, 복수를 해주는 모습. 자, 그 다음은 히드라 스파이더 토일렛. 오케이, 파워가 6칸에 스피드가 4칸. 자, 지멘 토일렛이랑 같이 등장하는데, 오케이, 여기서, 지멘 토일렛을 제압 하나 싶었지만, 어우, 어림도 없었죠. 자, 그리고 와우, 지멘 토일렛이 레이저로 카메라맨 대원을 제압해버리고, 오케이, 지켜보고 있던 카메라맨 대원 뒤에 나타난 히드라 스파이더 토일렛. 어후. 자, 그리고 과학자 토일렛. 오케이, 과학자 토일렛은 공격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는 1칸. 자, 이때 등장한 스키비 토일렛들, 하지만 도망가죠. 도망가는 이유는, 뉴 타이탄 카메라맨의 레이저볼 공격. 오호, 날아가서 펑 퍼뜨려버리는 모습. 역시 뉴 타이탄 카메라맨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일반 스피커맨 대원. 오케이, 1.7m의 파워 1, 그리고 스피드 3. 오케이, 카메라맨 대원이 물 내리고 있을 때, 오호, 히드라 스키비디 토일렛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허, 물 내려버리는 거는, 와우, 스피커맨 친구. 저 스피커맨 친구랑, 오케이, 거대 스피커맨 친구도 이때 등장했고요. 스피커맨의 아주 멋있는 춤. 자, 그리고 스파이더 스피커. 저 스파이더 스피커는, 오호, 6. 오케이, 파워와 스피드가 모두 6칸인 모습. 자, 지금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오호, 그 이유는 바로 스피커의 공격. 와우, 스피커 공격으로 제압당하는 스키비디 토일렛들. 자, 그 다음은 라지 스피커맨입니다. 라지 스피커맨은 스피드 6칸에, 오케이, 스피드 5칸인 모습. 오, 지금 이 화는, 오케이, 스키비디 토일렛을 제거하는 카메라맨 대원 친구의 매드무비. 자, 카메라로 쳐버리고 물 내려버리고 깔끔하게, 하지만 실수한 줄 알았지만, 오케이, 거대 스피커맨이 나타나 도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한 복면 토일렛. 오케이, 복면 토일렛 친구는 파워가 7칸에, 오호, 꽤나 강력한 토일렛인데, 이때 타이탄 스피커맨이 등장해서 그냥 복면 토일렛을 무자비하게 제압해버리는 모습. 파워가 10칸에 스피드가 9칸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탄 스피커맨. 자, 그리고 CCTV 카메라맨 등장했는데, 오케이, 이번 CCTV 카메라맨은 파워가 1칸. 오케이, 그때 문을 두드리고 등장한, 카메라맨 대원들. 하지만, 오케이, CCTV를 바로 스키비 토일렛 제압하고 다시 또 카메라맨 대원이 제압. 자, 그 다음에는 마피아 토일렛. 오케이, 마피아 토일렛은 파워가 6칸에 스피드가 5칸인 모습인데요. 어허, 뉘엔, 뉘엔. 오,
저 마피아 토일렛이 뭔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지켜보고 있던 카메라맨 대여친구 들켰죠? 하지만 그때, 와우, 타이탄 스피커맨 등장해서 바로 레이저 볼 공격으로, 마피아 토일렛이랑 스키비지 토일렛들을 소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귀엽게 따봉이 아닌 손인사. 자, 그리고 등장한 다음은 글리치 토일렛인데, 글리치 토일렛 친구는 파워가 4칸으로 조금 낮지만 스피드가 10칸, 풀이에요, 풀. 자, 그리고 0.9m, 오케이, 빠르게 슝. 아우, 글리치 능력으로? 어라? 펑. 어? 오오. 오오. 아우. 어떡해? 아우. 이야, 다시 봐도 글리치 토일렛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박사 토일렛이죠. 자, 박사 토일렛, 오케이, 파워 4칸에 스피드 2. 야, 여기에 약간 지능 같은 것도 있었으면은, 박사 토일렛은 아마 10칸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 다음은, 오케이, 박사 토일렛이 기생 토일렛 소환하죠. 파워 2칸에 스피드 4칸. 오케이, 스피드가 꽤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맨 팀한테서 막 기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라지 카메라맨 등장했는데, 오케이, 라지 카메라맨은 5칸 5칸. 아하, 그리고 오, 뭐야. 아하, 라지 카메라맨, 아, 기생된 라지 카메라맨이 5칸 5칸. 자, 오케이, 좋았어. 물려오는 감염된 친구들. 자, 그리고 다음은 자이언트 밀리터리 토일렛. 자, 와우, 자이언트 밀리터리 토일렛은 오호, 레이저를 막 발사하죠. 자, 파워는 7칸, 그리고 스피드는 5칸인 모습. 자, 그리고 오호, 밀리터리 토일렛을 제압하려고 등장한 타이탄 스피커맨 바로 펀치 공격. 하지만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박사 토일렛이 뒤에서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을 타이탄 스피커맨한테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탄 스피커맨이 감염이 되니까 조금 더 능력치가 좋아졌죠? 저 스피드 10칸에 파워 10칸인 모습. 안돼, 이렇게 감염되다니. 어허, 감염돼서 자신의 동료들을 막 제압하는 모습. 레이저 공격. 자, 다음은 지멘 토일렛. 오케이, 페이지 4. 페이지 4 지멘 토일렛이 와우, 레이저 공격을 막 합니다. 자, 36m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자, 레이저로 이렇게 속수무책. 그 다음에 등장한 거는, 오케이, 정장 토일렛, 뮤턴트 정장 토일렛. 자, 와우, 파워 6에, 오케이, 스피드도 꽤나 빠른 모습. 자, 그리고, 뭐야. 감염된 카메라맨을 지금 카메라맨들이, 붙잡아서 기생 토일렛을 이렇게 직접 빼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커맨. 뭐야. 자, 제거해서 따봉 날리는 모습. 자, 다음은 펄스건을 든 카메라맨 대원 친구. 오케이, 파워 5칸에 스피드 3칸. 자, 감염된 친구를 이렇게 펄스건으로 맞추니까 기생 토일렛이 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잘 풀리는 줄 알았지만 기습한 펄스건, 아니 타이탄 스피커맨과 지멘 토일렛, 펄스건이 통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타이탄 스피커맨은 펄스건이 통하지 않는 모습.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카메라맨 팀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오케이, 라지 카메라맨인데 이렇게 펄스건을 쌍으로 든 모습. 쌍 펄스건. 자, 이렇게 펄스건으로, 오케이,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제거해버리고 스피커맨이 물을 내리고, 자, 그냥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마저 이렇게 물을 내리면서 펄스건 하나로 이렇게 전세가 조금 역전된 모습. 그리고 등장한 다음은 펄스 탱크. 자, 펄스건 장갑차 펄스 탱크를 이렇게 타고 등장해서, 오케이, 아하, 정장 토일렛을 오 맞춰가지고 제압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쉽게는 제압당하지 않는 모습. 펀치. 요, 펄스 탱크 정도 파워로는 한 방에는 바로 제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지멘 토일렛 2.0. 페이지로 치면은 다섯 번째 페이지인데요. 오케이, 파워도 풀이고 스피드도 풀인 모습. 오, 타이탄 스피커맨을 맞추려고 이렇게 발사했는데 대신 맞아주고요. 와우. 다음은 이제 제트팩 토일렛.
오케이, 제트팩 토일렛인데, 오, 뭐야. 스피드랑 파워가 모두 준수했고요. 자, 이때 등장한 TV맨 친구. 오, 파워 7칸, 스피드 3칸. 와우. 어? 아니, 뭐야. 엄청난 TV빔 공격에 지금, 겁에 질린 스키비디 토일렛들. 와우, 이렇게 제트팩 토일렛도 제압해 버리고, 어우, TV맨한테 따봉. TV맨의 첫 등장이죠. 저 스피드는 3칸. 자, 그리고 오케이, 뚫어빵을 들고 이제 카메라맨 대원이 스키비디 토일렛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 TV맨이 아니 잠깐만 빠져있어봐 하고 뒤에서 라지 TV맨이 등장합니다. 자, 라지 TV맨의 TV빔 때문에 아하 렌즈를 끼고 어호 TV빔 공격을 당하지 않는 모습. 야, 역시나 TV맨들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다시 등장한 오케이 TV맨 이렇게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데려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겁에 질리는데 왜 이렇게 겁에 질린 거지 스키비디 토일렛들? 그 이유는 바로 타이탄 TV맨. 오케이, 파워가 지금 뭐야 한 칸을 풀로 채우고도 세 칸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타이탄 친구라서 그런지 한 걸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보폭이 크기 때문에 스피드도 빠른 모습이죠. 오케이, 타이탄 TV빔으로 아하 공격. 자, 스키비디 토일렛들 소탕. 오, 자, 멋있는 이렇게 모습과 다르게 귀여운 표정. 자, 그리고 오호. 자, 티맨. 오케이, 오, 티맨이 지금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떼주고 뭐야.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이 지금 TV빔을 맞으니까 서로 막 싸우는 모습. 자, 그리고 이거를 오호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렌즈를 잠깐 뺐는데 뒤에서 등장한 클로 토일렛. 오케이, 파워가 5칸, 스피드가 5칸인 모습. 자, 클로 토일렛의 등장으로 오호 조금 뭔가 이렇게 렌즈, 이제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좀 렌즈를 끼고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TV빔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죠? 자, 이 모습을 보고 팀의 친구들이 잠깐 빠집니다. 오, 스피드 오케이, 5칸, 파워 6칸. 아하, 안돼, 선글라스 토일렛. 오, 그런데 뭐야 지금 이렇게 변기를 던지면서 등장한 와우 타이탄 팀맨, 그리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클로 토일렛. 하지만 자이언트 클로 토일렛의 선글라스를 타이탄 TV맨이 그냥 펀치 한 방에 부숴버리면서 어허우 TV빔으로 제압. 자, 그리고 와우 자이언트 로켓 런처 토일렛, 그 다음은 플라잉 자이언트 로켓 런처 토일렛. 자, 이렇게 오호 미사일 공격을 막 하죠. 하지만 이때 와우 합체용 스피커가 등장합니다. 하하우 합체용 스피커만 봐도 이렇게 파워가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변신해서 시네아맨이 됐는데 오호 시네아맨이 되니까 와우 파워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자, 소리 공격 오케이 좋았어.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뒤에 등장한 오케이 감염 타스맨. 어?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호 감염 타스맨과 시네아맨의 전투. 오, 아니 완전 흥미진진하잖아. 저 지금 감염 타스맨이 막 제트팩을 활용해서 원거리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오 스피커를 하나 떼내는데 성공했고, 허우 스피커가 떼지니까 도망가는 감염 타스맨. 역시나 파워가 높아서 그런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네아맨 도망친 타스맨과 사라진 시네아맨. 그리고 지금 다른 마을에서 카메라맨 팀이 스키비디 토일렛, 제트팩 토일렛을 막 제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압하는 사이에 날아가는 타스맨 오케이 뒤쫓았고요. 지금 시네아맨이 이렇게 시네아맨 쫓아왔는데 오케이 뭐야 불도저 토일렛, 진공청소기 토일렛이 등장해서 카메라맨 대원들을 모조리 다 입에 집어넣는 모습. 하지만 오케이 시네아맨이 와우 스피커 공격과 날카로운 오케이 등에 달린 무기를 이용해서 진공청소기 토일렛을 바로 제압해 버리고요. 다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맨 대원들의 따봉.
자, 그리고 타스맨 이렇게 도망친 장소, 오케이, 도망친 장소까지 지금 시네아맨이 따라왔는데요. 따라오니까 오케이 함정이었나 봐요. 이렇게 지멘토일의 2.0 페이지 6이 등장하는데 역시나 어림없죠. TV빔을 바로 정통으로 맞는 모습. 자, 하지만 이때 플라잉 듀얼 버즈소 토일렛이 등장해서 와우 시네아맨을 공격하는 모습. 이렇게 계속 2대1 공격하니까 조금 시네아맨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허, 더군다나 여기서 바로 또 타스맨까지 등장해서 바로 TV를 부숴버리니까 시네아맨이 지금 제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롱 스파이더? 오케이, 소우 토일렛? 그리고 자이언트 플라잉 기생스케비디 토일렛. 자, 파워 4칸. 어허, 이거 이렇게 다수와의 전투도 안 될 것 같은지 시네아맨이 잠깐 자리를 피했죠. 자, 그리고 화가 난 지멘 토일렛과 그 사이에 등장한 지작자 다퍼풍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뚜렷봉 카메라맨 대원의 첫 등장. 그리고 머신건 토일렛 헬리콥터. 자, 지금 헬리콥터 머신건 토일렛은 파워 4칸에 스피드 5칸. 자, 그리고 뚜렷봉 카메라맨 대원과 협동을 싸우고 있는 카메라맨 대원. 이야, 펄스건으로 오케이 제압해버려. 물 내리고 따봉 하는데 그때 소우 토일렛. 자, 톱날 토일렛이 등장해요. 톱날 토일렛이 등장해서 아하, 파워 8 스피드 9칸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바로 카메라맨 대원 제압.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카메라맨 대원 친구, 조금 전에 공중에서 지멘 토일렛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소우 토일렛도 지나가고 약탈 스키비디 토일렛이 이때 또 등장합니다. 야, 약탈 스키비디 토일렛 크기는 작지만 역시 카메라맨 팀 진영에 카메라와 스피커를 약탈할 정도로 강력한 친구이기 때문에 능력치가 좋고요. 그 다음은 TV 우먼. 오케이, 파워가 10칸. 야, TV 우먼 지금 파워가 장난 아니게 됐죠? 자, 이렇게 TV빔으로 불태워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TV를 분리해서 톱날 토일렛을 조종하는 모습. 이야, 역대급 능력의 TV 우먼. 자, 그리고 뒤에서 오케이 스키비 토일렛들이 몰려오니까 카메라맨 대원을 순간 이동시킵니다. 카메라맨 기지로. 오케이, 좋았어. 춤을 추고 있는 스피커맨과 기지로 온 카메라맨 대원, 그리고 여기서 뉴타카맨 이렇게 떡밥이 부러지고요. 밖으로 나가는 오케이 카메라맨 대원 친구.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지금 카메라맨 기지에 쳐들어왔어요. 저 지금 브레스 토일렛, 오케이 브레스 토일렛이 오호 파워 9칸. 저 불을 내뿜으면서 엄청 멋있는 모습. 저 그리고 또 다른 변이 스키비디 토일렛 핸드소 토일렛이고요. 자, 파워 굉장히 높아요. 오호, 아니 이거 변이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엄청 많이 지금 카메라맨 대원들의 기지로 쳐들어와서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 타이탄 카메라맨, 오케이 뉴타카맨이 등장했습니다. 자, 뉴타카맨 오케이 시네아맨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는 모습. 자, 그 다음에는 오케이 또 다른 변이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인데요. 오케이 이 친구 뉴타카맨의 파워랑 비교하면은 역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모습. 자, 그리고 역시 뉴타카맨이 망치 공격, 그리고 뒤에서 기습으로 브레스 스키비디 토일렛이 브레스 공격을 하니까 자신이 더 센 코어 브레스, 오케이 레이저 브레스 공격으로 역으로 제압해 버리고 오케이 날아가는 스키비디 토일렛을 끌어와서 바로 제압하는 모습. 이야, 엄청 멋있습니다. 역시 뉴타카맨. 그리고 이거 엄지를 올리고 다른 곳으로 지금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수탕하러 가는 모습. 저 카메라맨 대원들 엄지를 올려줍니다. 저 지금 완전 쑥대밭이 된 도시인데 뉴타카맨이 등장해서 와우 엄청난 무기들로 지금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이언트 레이저 토일렛, 오케이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지만 뉴타카맨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은 플라잉 로켓 런처 토일렛. 오케이, 바로 제 앞에 버리고. 어허, 역시 뉴타카맨. 야, 거의 1당 100이 1당 100? 완전 스키미디 토일렛들을 모두를 다 제압하는 모습? 역시 파워가 높으니까 이렇게 쉽게 강력한 변이 스키미디 토일렛들도 제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뚜러뽕 카메라맨 대원을 이렇게 내려주고, 오호, 손을 막 움직이죠? 자, 나랑 싸워볼 테면 한번 와보라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친구는 듀얼 블레이드 토일렛. 자, 오케이, 듀얼 블레이드 토일렛을 뚜러뽕 카메라맨이 제 앞에 버리고요. 이렇게 뚜러뽕으로 눌러가지고 완벽하게 처리. 자, 그리고 수송선. 오케이,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죠? 빠르게 카메라맨 대원들을 이동시켜주는, 오케이, 수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케이, 메딕 카메라맨. 파워는 낮지만 특수한 기술, 카메라맨 대원 친구들을 치료하는 기술이 있는 친구죠. 자, 그리고 등장한 오케이, 카메라 우먼. 오케이, 쌍따봉. 카메라 우먼 지금 파워가 저 7칸인데 7칸. 자, 여기서 카메라 우먼이, 오호, 모습이 바뀌면서 바로 총을 발사. 총을 발사하니까 제압당하는 스키비디 토일렛들. 하하, 이렇게 와도 바로 그냥 제 앞에 버리죠. 자, 뚜러뽕 카메라맨 대원의 따봉. 자, 그 다음, 오, 뭐야, 뉴타이탄 카메라맨이 또 등장해서 카메라맨 대원들을 도와주고요. 어허, 여기서 이제 라지 플레잉 텔레포트 토일렛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워랑 스피드가 둘 다 굉장히 능력치가 좋아요. 저 스피드가 빨라서 유타카맨의 공격을 피하는 모습. 아, 아쉬워. 자,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멋있는 플라즈마, 오, 레이저 탱크가 등장합니다. 와우, 파워가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 장면, 오케이, TV 우먼을 보고 있는 카메라맨 대원. 오, 제트팩 토일렛이 기습, 하지만 펄스건으로 바로 제 앞에 버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또 토일렛이 등장하지만 또 아주 간단하게 제압. 따봉. 오, 하지만 이때 클리치 토일렛. 오케이, 클리치 토일렛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해서 카메라맨 대원들을 공격하는데, 이때 오호, TV 우먼도 제압당하나 했지만, 오케이, 바로 TV 빔으로 역으로 클리치 스키비디 토일렛을 멈추게 하고, 누군가가 지금 도와줬는데, 오케이, 도와준 거는 카메라 메카 카메라 친구. 오호, 메카 카메라 친구 파워가 굉장히 높고요. 허, 카메라맨 대원의 폭을 무시하는 TV 우먼. 저,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지금 이동. 오케이, 지금 오호, 변이 스키비디 토일렛들, 아하, 이 정도는 안 되지 하고 있을 때, 오호, 뭐야, 제트팩 로켓 토일렛. 오케이, 육조 토일렛인데요. 어허, 뉴타카맨한테는 역시 상대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오, 수송선을 지금 방해 중인, 오, 플라잉 텔레포트 토일렛 친구인 것 같죠? 자, 뉴타카맨이 막으로 가는 순간, 어? 뭔가 조금 이상하더니 등장한 스컬. 어허, 스컬 토일렛. 오케이, 입냄새 공격으로, 어허, 카메라맨 대원 바로 이렇게 제압해버리고, 그때 어허, 플랭 토일렛을 제압한 뒤 나타난, 오케이, 유타카맨. 조금 전에 뭐야, 손에 있는 무기가 부서진 모습? 오, 저, 그리고 여기 마을에서 이제 오, 티맨이 오, 새로운 무기로 스키비디 토일렛을 제압하고요. 자, 이렇게 이 마을도 이제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편하게 수상하나 했는데, 지금 위험 표시가 떴죠? 탱크가 파괴됐어, 탱크. 조금 전에 본 티맨이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과 사라지는데, 뭐야, 카메라맨 대원이 오, 굉장히 위급하게 뛰어오죠?
그 이유는 타이탄 스피커맨 친구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 타이탄 스피커맨. 저 카메라맨 대원들 도망가기 바쁜데 이거 어떡해? 빨리 뉴타 카맨이 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옥상에서 카메라맨 대원 친구들이 막 폭발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케이 역시나 오파스맨. 오파스맨이 와우 펄스건 장갑차도 소용이 없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맨 대원들을 제압 중일 때 등장한 뉴타 카맨. 오호. 저 뉴타 카맨과 업타스맨이 싸우는데 오호 역시나 업타스맨 뉴타 카맨한테는 조금 밀리는 모습. 야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지멘토일렛이 아니죠. 바로 3.0 자신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등장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주지만 역시나 뉴타 카맨한테는 상대가 안되고 오 뭐야 또 한 번 카메라맨 대원이 기생스케비디 토일렛을 제거하려고 업타스맨 뒤로 다가갔지만 이렇게 바로 제압당하는 모습. 자 그리고 지금 레이저 브레스와 망치 콤보 공격으로 뉴타 카맨이 지멘토일렛 3.0을 제압해버리고요. 다시 업타스맨과 엄청난 싸움을 하는 모습. 그리고 다가가는데 하지만 이때 소드토일렛의 등장. 하지만 소드토일렛 낄 때 끼라고 지금은 너가 낄 때가 아니야 하면서 제압. 자 그리고 오케이 플라잉 기생토일렛도 제압해버리고 그 순간 옵타스맨이 체력을 회복해서 레이저볼 공격. 하지만 그때 들어간 야 TV 음원. 저 옵타스맨이 헛든지 못하게 손을 잡아주고요. 지멘토일렛 지금 표정이 심상치 않죠. 뭐야 화더니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생 스키비니 토일렛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TV 우먼 뚜루폰 카메라맨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요. 기생 스키비니 토일렛 파이바스 없애버려. 옵타스맨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내가 버린 일이라고 하는 슬픈 표정. 자 이렇게 돌아온 업타스맨. 자 날아가죠. 와우 유타카맨의 따봉. 오호 그리고 뭐야 오 듀얼버드 뮤턴트 소일렛. 오케이 뭔가 변화가 많이 된 토일렛 친구예요. 하지만 그때 타스맨이 등장해서 와우 레이저볼 공격.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레이저볼 공격으로 스키비니 토일렛들을 모두 제압해버립니다.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야 안당해 이제는 뻥 하. 그리고 공중에서 뭐야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니 토일렛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오 그리고 뭐야 엄청난 공격을 당했지만 오케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360도 레이저볼 공격 뻥. 와우 뉴타 카맨이 뒤늦게 왔지만 뭐야 내가 할 게 없네? 하고 다시 같이 어디론가 이동. 오케이 따봉을 날리는 카메라맨 대원들. 자 이렇게 물을 내리고 오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듀얼 레이저 런처 토일렛이 등장했거든요. 하지만 뒤에 있는 지금 토일렛들이 제압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업타스맨과 뉴타 카맨의 협동 공격. 야 이거 진짜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들 꼼짝없이 제압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긴 이거 어떻게 업타스맨이랑 뉴타 카맨이 힘을 합쳤는데. 와우 따봉. 그리고 등장하는 스피커맨 친구들. 오 야 진짜 완전 웅장해지는데요? 우와 명장면 손을 잡는 모습. 그 다음 또 다른 도시. 자 그리고 지금
어? 뭐야? 어? 지멘 토울렛한테 지금 플레잉 텔레포트 토울렛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요? 뭐라? 근데 지멘 토울렛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표정. 오, 그때 뭐야? 갑자기 지멘 토울렛을 공격하는 변이 스키비디 토울렛. 하지만 그때 뭐야? 오, 박사 토울렛이 등장하는데 파워가 굉장히 장난 아니게 높은 모습. 오, 지멘 토울렛을 도와주는 박사 토울렛. 지금 스키비디 토울렛들끼리도 뭔가 지금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던 카메라맨 대원 바로 박사 토울렛이 제압하는 모습. 자, 그리고 거대 팀맨이 오케이 뭔가 이상함을 보여준 것 같죠? 유타카맨이 오 그래 박사 토울렛 없애볼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키비디 토울렛 괴물 친구들의 전력 파워와 스피드를 알아보는 영상을 함께 시청해 봤는데요. 이거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친구들의 데미지와 스피드까지 알게 돼서 완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그럼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